자. 병술련? 병술련. 임진월? 임진월. 병인일? 병인일. 병실. 병화임수 같네. 그치? 병화임수. 병화임수 떴는데, 이게 2006년생인데, 네. 아,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오, 또 여자야? 딸내미로구나. 네. 이 임묘진, 이렇게 붙었고요. 인송, 뭐 다 있네, 병화. 그릇이 굉장히 크다. 딸인데. 지금 2006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지금 19. 19? 네. 전공이 뭐예요? 고등학생. 그러니까. 문과야, 인과야? 문과. 문과. 오, 이게 인성, 인성 방압에다가, 예. 괜찮은데? 19살은 고3인가? 네. 고3? 네. 자, 그리고 또. 저 여자요? 개년? 개. 갑자월? 갑자. 정유? 정유. 을사시. 을사. 이게 해자축이네. 오. 살인 상생.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인데? 나한테 상담했었나? 네. 이렇게. 이게 진, 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회성을 본인이 이렇게 좀 밝혀주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긴 또 자식이니까 사, 유, 축, 이렇게 가는 것도 되고. 둘이만? 둘이만 봐? 네. 그래, 엄마. 딸. 엄마. 궁금한 거. 이게 해봐. 뭐가 궁금해? 되게 성격이 안 맞아. 저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딸은 저는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딸이? 제가 이제 딸을 답답하고 딸은 저를 부담스러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여기도 편인 편관. 여기도 뭐 편관격 인성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 저 혼잡 같은 거 있잖아. 혼잡. 저번에 혼잡 심리를 얘기했잖아. 정관하고 편관이 있으면 관살 혼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관 성향이 강해, 편관 성향이 강해? 그렇지. 정인하고 편인이 있는데 인성 혼잡이 되면, 그렇지, 편인 성향이 있는 거고. 선생님, 근데 그게 만약에 혼자가 다르면 그것도 혼잡이야. 아니, 근데 그래도 편인에 기울어요? 그렇지. 그렇게 정이 많은데도? 근데 조금 구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궁성까지 공부를 해야 돼. 궁성 공부를 해야 내가 가진, 그러니까 일시에 정인이 있으면서 연월에 편인이 있다 하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편인인 거고 나는 정인인 거고, 이런 주객으로 이제 또 나눠서 또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식상이 혼잡되면 상관 닮겠죠? 예. 그러면 재성이 혼잡되면 편재 기질이 있는데 정재 성향이 더 강해. 그거야.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 보면 그 재성 혼잡은 그 정재격, 편재격을 나누지 않고 그냥 재격으로 나눈 이유가 그거야. 재성만큼은 그런 거예요. 그 다른 혼잡은 알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런 거지. 여기도 봐봐. 이게 인성 혼잡이잖아? 인성 혼잡이면 어느 성향이 더 강해? 편인 성향이
강하다는 걸 알아 몰라. 그걸 모르는 게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야. 편인편관의 성향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여기도 어쨌든 편인편관이야. 그런 건 그 지금 거기에다 제극인 영국, 여기도 제극인,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본인도 관성방압이잖아요. 이 관성이잖아. 관성방압에 관살이 떴잖아. 응? 이러면 이제 자존심이 그 굉장히 강한 거란 말이야. 내가. 그 편관 강의 이제 끝나면 할 거예요. 편관, 오늘. 편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또 관살 혼잡이잖아. 관살 혼잡은 편관 성향이 있다, 없다? 편관 성향이 있다. 여기 또 편관이 있다, 있죠? 있는데 여기는 조금 그런 게 있어. 이 편관에 대해서, 편관을 두려워하는 성격이야? 맞서는 성격이야? 이게 인성으로 소통도 되고, 식신으로 제살도 오고, 그러니까 편관은 그냥 오늘 다 그냥 뭉뚱그려 강의하자. 편관의 성향이 극과 극인 거야. 카리스마거나 아니면 비굴해지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편관은 상대방을 어려워하는 성향이야. 이해돼요? 상대방을 어려워한다고 막 부탁하면 막 안 들어주기도 그렇고 막 그런 게 있어. 예의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예의가 바른 거잖아. 근데 상대를 너무 의식하는 거야. 그럼 막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 막 혼자 있고 싶고. 그게 편관이라고. 근데 그 편관을 제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쌍한 사람 있으면 가만 못 있고. 정의로운 거잖아. 편관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근데도 예, 그래, 편관은 나가 편관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저 어색한 자리에 있잖아요. 만약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 나 이 그 숫기가 없어. 봐봐, 안 믿잖아. 이게 좀 술 한 잔, 그러니까 숫기가 없으니까 술 한 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용기를 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착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민망해. 평관은 그런 게 있다니까, 본질적으로. 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막, 처음에 막 나서지 않는다니까. 근데 주변에서 막, 하면은,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준비하면서 그게 뭐냐면 평관의 울렁증이거든. 관성 울렁증이야, 그게. 그 심해요,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만약에 편관이 스타성이라고 했잖아. 연예인이 있다. 편관 많으면 이 접대를 잘해야 되잖아. 상대방을 의식하는 거니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잘 대해주나. 그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아휴, 혼자 있는 시간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혼자 있는 시간 가지되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뭔가 위에 서 있어가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해준다 하면 그땐 편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편관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 편관은 자존심이야. 그런 자존심. 상대방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가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거니까. 예의를 좀 심하게 차리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게. 아, 예. 예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럽잖아. 근데 그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 예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애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하는 인간 보잖아. 아, 그러면 싸가지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 평관, 여기 평관. 자존심 건드리면 돼, 안 돼? 참을 수 없어요. 수치스러워요,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면. 여기도 그런다고. 여긴 더해. 아, 왜 그래? 여긴 더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본인은 이거 살인 소통해야 되잖아. 이게 수가 있고, 이거 살인 상생하는 거거든. 이게 평관, 이게 정인, 여긴 편인. 그러니까 살인 소통하는 거란 말이야. 에? 살인 소통하면서 식상이 없잖아. 그러면 그 힘든 거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대항을 못 하는 거라고.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 속으로 내가 거시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무식상들은 어떻게? 그거 하다가 폭발하는 거거든. 아주 시득, 그 아주 두랑, 제주도 말로 두랑차. 갑자기 그냥 팍 폭발하는 거야, 본인. 참다가. 근데 여기는 바로 됐는데, 여기는 이게 인성이 있으면 이게 살인소통도 되는 건데, 뭐부터 먼저 나가? 식상부터 먼저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아, 상대방의 뭐 그런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패턴이 아니라, 어려운 거를 보면 바로 질르는 패턴이란 말이야. 가리키려고 하는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여기는, 여기가 엄마인 거야. 해결하려고 답답해 하는 거지. 굉장히, 본인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 하는 거지. 근데 답답해 하면서 엄마를 위한다고 가리키려고 들으니까 나는 뭐야? 열받는 거야, 싸가지. 저랑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부담스럽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좀 틀리잖아. 이게 여기 병화 임수니까 오늘 강의 온 거요. 병화 임수면 크다니까. 근데 영혼이 장생이잖아. 장생의 인성 방합이면 공주님입니다. 공주님이면서 병화 임수면 자기는 뭐냐면 공주가 아니야. 왕비지. 그런 형국인 거란 말이야. 이거 틀린 거. 그러니까 관살이 이제 식신제살도 가오가 강한 거고 영웅심리라고 했잖아. 어떻게 보면 관살이 강하면 어떻게 해? 나도 이거 관살 방합이면 뭐야 나는. 저번에 뭐라 그랬어 내가. 조선시대로 치면 정경부인 같은 팔자라고 했잖아 내가. 이해되죠? 관살 방합이니까 그 엄한 관살의 가문 소속이잖아 내가. 거기에 살인소통 오는 거니까 무식상에 나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야? 꾸역꾸역 그냥 참고 사는 인간이잖아. 그러다 한번 폭발하고 그냥 가오가 자존심 건드리고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야. 근데 여기는 그냥 이게 순수한 거니까 장생이라서 막 질러대는 거 가끔 아 엄마는 수준이 안 맞아 뭐 이래 보면 자존심 완전 내가 수준이 왜 안 맞냐고 그런 거잖아. 그런 거야. 그 서로 잘라 보니까 그런 거잖아. 그 본인 유전자에서 잘난 인간이 나와버렸잖아. 그리고 정화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병화는 밖으로 가는 거니까 틀리지. 정탈병광이라고 하는 거야. 정탈병광. 난 한자 안 써. 병광. 병화의 광이야. 병화의 빛 때문에 정화의 빛이 탈진되는 거야. 정화는 밤에 이렇게 촛불 딱 켜야 이게 딱 어울리잖아. 근데 이 병화가 딱 와보면 대낮에 촛불 킨 거하고 똑같아. 내가 빛바랜 정화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거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여기가 본인 걷어 주는 거야. 이게 식신 제살이잖아. 나는 무식상이잖아. 그런 거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 딸이니까 병탈 정광하면 정화는 자존심 상해. 그럼 딸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라고. 근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나의 큰 이게 되는 거니까. 마치 이런 거지. 엄마도 연예인, 딸내미도 연예인인데 딸내미가 병화라 가지고 더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된 거야. 그 엄마는 빛바랜 그 밑에서 쫄쫄쫄 따라다니고. 근데 이게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이 딸내미 이 연예인 이 파워가 나를 땡겨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시킨 제사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너무 그러니까 고상한 거야. 아니 너무 잘난 거야. 너무 자존심 상하고 완전히 그냥 자기가 최고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으면 너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겠지 않아요? 인성 방압에다가, 이 장생에다가, 요거만 봤잖아. 거기에 병화들이 이렇게 막 있고, 완전 이상이 높은 거. 아까 병화 임수는 이상이 높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인성 방압이니까, 인성이 많으니까 공주과. 장생이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식신제살이니까 어떻게 해? 아쉬운 소리 못하고, 막 그런 거잖아. 자존심. 내가 이런 거니까. 내가 1등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잘난 거지. 그래서 또 이게 또 원진이 또 붙어버렸는데, 또 이게. 근데, 이거 봐봐. 진토하고 좌수하고, 이거. 요거는 뭐냐면, 봐봐. 이게 진, 신, 임이잖아. 그럼 이건 병화가, 이거 큰, 명의를 가진 거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고. 본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정치를 하는 거고 본인은 장자방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인문이면 여기는 과학, 실질적 도움, 뭐 이런 거지. 근데 나는, 내 성격은 뭐야? 무식상이잖아. 일단 나부터. 본능적으로 그러지도 못하면서 내 본능은 일단 나부터. 무식상 다 그래. 일단 나부터야. 전쟁 나면 일단 나부터지. 그럼. 그러니까 글자적으로는 이게 아주 큰 핵심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월이 삼합을 친 거잖아. 그러면 얘의 사회성을 엄마가 미우나 고우나 반드시 만들어줄 것이다. 없으면 안 되잖아. 이게 없으면 이게 확실하게 그 뜨질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지.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다 악의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그 본성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서로 잘나서 안 맞는 건데, 요거 한 꺼풀 요렇게 내가 내려놔 버리면, 아, 내 자식이잖아. 그러면 내가 못할 거, 내 자식이 다 이제 누리면서, 그거 보면서 사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연예인, 연예인인데, 얘가 잘 나가는 연예인인 거야. 그러면 얘 앞세우면 되잖아. 해서. 자존심 좀 뭐 해가지고. 그러면 여긴 뭐 잘한다 하면 겁나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관성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굉장히 필요해. 이게 필요 악도 되는 거지. 이거면 평관국이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힘들어 하는데, 결국은 이게 잘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극복이 다 되는 구조잖아. 평관을 극복한 거잖아.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극복했으니까 극복이 되는 사주라고. 근데 이 평관에 그 힘을 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글자가 이거다. 그거 이거 가지고 있다. 그런 거지. 근데 이 과정이 힘들다. 엄마는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엄마가 지금 힘들어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힘들어 너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여기는 여기도 편인 편관이니까
자기는 심각하게 그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다 해결이 되는 팔자라고 이런 패턴은. 아. 근데 여기는 조금 안 되면 이제 나는 망가질 것 같은 거야. 더 심각한 거지 여기는. 근데 여기는 엄살이 더 심한 거고 잘난 패턴에서 엄살이 심한 거. 그런 거야.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충분히 자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내가 말로 잘 표현을 못해 이거. 이건 난 그냥 딱 보이는데. 다만 자 방합이 있는 사주들이라 이거. 그지? 여기도 방합, 여기도 방합. 방합은 뭐라고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 저기 저도 왔는데 방합은 삼합은 자기 능력이야. 방합은 뭐라고? 그 잘난 사람 옆에 딱 좀 이렇게 숟가락 얹히라고. 그게 안 되면 그거 자존심 상해 안 돼. 바보지 그러니까 안 되면. 아, 뭐 어쩌라고? 아, 그 당연한 거 맞잖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파보잖아. 근데 대부분 그거 하면서 삽니다. 근데 자기가 몰라 그걸. 그런 복이 있는 줄도 몰라. 더더군다나 뭐 관살방합이잖아. 지긋지긋한 거야. 힘든 거잖아 거기 있으면. 내가 정경부인 항상 돼야 되잖아. 나 마음대로 나 낮달에는 저 어디 가서 술이라도 좀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이게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지. 어디 가서 실수할까 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까 봐. 그런 거잖아 관살방합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본인 그거야. 이거야 이거. 항상 어디를 뭐를 하고 와도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없나. 그렇지. 스트레스 그 평관이라는 얘기요, 내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때 그 평관,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 평관들이 아무리, 그냥 평관이 또 기분 이빨이 되고, 그러면 완전 카리스마야. 스타성인데, 평상시에는 그러거든. 뻘쭘하다니까. 어떨 때는 이런 거야. 노래방 다 갔는데, 친구들하고 다 갔는데, 친구가 더 잘 노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술은 덜 먹어가지고 아 이게 분위기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완전 석 죽는 거야 완전히. 이러다가 아 빨리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보다 조금 해가지고 좀 이제 노랫발도 딱 서고 하잖아. 그럼 밤새도록 먹어보는 거야. 그게 평관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야. 내가 집중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아주 편한 사람이 있거나 편한 분위기에서는 그게 되는데 그 분위기가 아닐 때는 굉장히 그걸 뭐라 그러나 사람 가리 탄다고 그러나 그게 있어요. 소심하고 어떨 땐 소심해. 그럼 소심한 나를 보면서 막 탁 자악한다니까. 아씨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지 하면 또 먹는 거예요. 그런 거야. 공감되지. 자월이 저거 하잖아. 네. 여기 도심에, 여긴 도심에. 그런 거요. 거기에 이제, 또 여기 공통점이 뭐야? 여기 공통점, 여기 공통점. 이 제극인이잖아. 제국인이 그런 거요. 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아, 그러지도 못하고. 제국인이 나를 자악하는 거라니까. 그 둘 사이는 제국인이잖아. 그럼, 내가 지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여기는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서운해 온다니까. 그런 거야. 돌아보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요거만 원했던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게 만약 이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게 요거단 말이야. 그러면 해준 게 어디요? 본인은 해준 게 어디냐고. 근데 자기는 뭐냐면 요걸 다 해주지 못하니까 엄마한테 내가 요거만 해서 내가 서운해도 참았다 이렇게 얘기 나와보면
돌아버리는 거야. 제국이는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 생각. 내 생각. 자기 생각의 계산기잖아. 자기 계산기. 여러분, 제국이는 자기 계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계산기가 픽픽 돌아갈 때는 쓸데없는 오해하고 막 판단 내리고 오만 실망하고 뭐 아니 쟤는 내하고 이제는 아니야 이젠 끝이야 뭐 이런 거는 이런 거요 이게 그렇지 자기 복귀 아 똑똑하다니까 서구당 작가 해야 돼 서구당 작가 그러니까 이게 제거기는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원망하게 되거나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한 사람이 이해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원래 장자방이 이해하는 거예요. 왕이 이거 안 돼. 예. 그거면 여기가 왕이고 여긴 장자방이다. 그 또한 본인의 팔자다. 뭔 얘기냐 알아? 이런 팔자들은 그래. 살인상생 팔자잖아. 제국인 재생사활 팔자잖아. 도 닦아야 돼. 아니 어떻게 또 일지장생이 똑같냐 이렇게. 음간장생, 양간장생. 그 여기는 장생 있다가 또 관대 있다가 막 이래. 다재다능하다 이런 거지. 본인은 진짜 이 공부하기를 진짜 잘한 거야 이제. 네? 그런 거에 해방되려고 하면 평관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존감을 가지려면 평관은 그런 진짜 평관이 있는 사람은 사주에 그 해결하든 뭘 하든 그런 걸 떠나서 평관이 있으면 힘든 거야 세상이. 좀 편얼마 아저 힘들었다가 편얼마 안 하면 또 힘들어져. 아, 그거 어떻게 그냥 그렇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면역력이잖아, 면역력. 그런 거니까 전기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요. 이제는 안 맞아도 되겠지. 또 맞아야 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즐겨야지. 그것 때문에 또 나는 여기 편인이거든. 정의는 그나마 다행이야. 정의는 맞는다니까. 에이, 또 맞으면 되지 뭐. 편의는 안 그래. 그런 게 있어. 본인은 두 개를 다 가진 거예요, 이게. 거기에 본인도 만만치 않다. 이리 봐봐. 이 천을 기운 두 개나 있고, 막. 그죠? 그러니까, 둘이 문제는 뭐냐면, 너무 둘 다 잘나서 그래. 한 사람을 좀 이렇게 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면 지는 거는 병화가 지진 않아요. 정화가 지는 게 지혜로운 거야. 제가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지. 자식이니까 하는데도 자식인데도 자존심이 상하는 그렇지.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지.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이제 얼마간 양보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니까. 잘라놓고 왜 그래? 아니, 내 분신 잘라놓고 내가 원망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본인 팔자야. 살인상생하는 팔자가 그 팔자지.